저희는 백두병선을 도전하는 레뇨입니다. 예, 현재 저희가 어디에 와 있나요? 예, 저희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그 팔봉선 매표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날씨도 같이 확인하시죠. 나? 저희는 매표소로 시작해서 요렇게 쭉 갔다가 팔봉에서 그 팔봉 환산로가 위험하대요. 그래서 저희는 팔봉에서 다시 내려와서 78봉 환산로로 내려와서 하산하는 코스로 저희는 오늘 등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등산 소요 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팔봉산이 이렇게 보면은 팔봉이 호만으로 다른 봉으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팔봉산에는 또 입장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료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 가시죠. 안녕하세요. 예, 성인 두 명. 이런 약간 남근상이 있어요. 그 민망하네요. 아시죠? 네. 이산에는 남근상이 되게 많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때문에 많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얼핏 봤는데, 네. 그 팔봉산이, 네. 그 여자산이래요. 여자산이요? 저도 남자산 여자산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어쨌든 여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기가 세서. 아, 음기, 양기, 예, 뭐 그런 거 해서. 예. 아. 그래서, 남근상을 세움으로써, 네. 양기를 보충해서 약간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네. 그런 의미랍니다. 그리고 산이 많이 습하고요. 가리산에 갔었을 때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아, 가리산도, 네. 홍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산이 높진 않아요. 아, 몇 곳입니까? 328곳인가? 듯이 이 산이, 네. 초록봉보다 낮지 않나요? 맞습니다. 초록봉보다 낮습니다. 사실 저희 뒷산보다 낮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기가 홍천 제1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멋있고 기대가 됩니다. 뭐 낮다고 뭐 안 좋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 경사로부터 이런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오르막길이 안정적입니다. 쭉 계단이네요. 어느정도 올라오니까 이런 쉼터가 나오네요. 예, 지금 저희 현수치가 지나가는 등산객분의 제보에 의하면 대략 이쯤이랍니다. 네, 일봉으로 가는 중 매미를 발견했습니다. 매미터. 네, 매미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배가 막 꿈틀꿈틀. 갈만한 길, 험한 길. 어디로 갈까요? 험한 길. 험한 길? 알겠습니다. 요만큼 올라가는 건데요. 돌아가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바로 올라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여기 올라가니까. 네. 멋있나요?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요. 차가운 기운. 시원합니까? 아, 계단이 정말 예뻐요. 지금까지 이런 계단 본 적 있었나요? 많지 않나요? 아, 맞나? 그런가? 1번 동상이다. 1번 동상입니까? 어, 돌탑. 이게 최근에 지어진 돌탑 같지 않아요? 이게 돌탑입니까 무슨? 아닌가? 그냥 돌 무더기지. 아니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일부러? 아닌가요? 쌓아놓긴 한 건데. 네. 아직은 탑이라 볼 정도는 안 될 정도. 오. 한 30분 올라왔나요? 30분 네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팔봉산 일봉 정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어, 주변에는, 아, 오늘 이렇게 우무도 깨고 해서, 아, 멀리까지는 보이지 않고, 예. 안 보여서 다행이죠.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주변. 그리고, 마을이 있습니다. 예, 마을이 보이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봉이 보이네요. 예, 네. 팔봉산의 최고봉이라는 이봉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 사이로 살짝 보이고 있어서,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쪽이 좀 경치가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이 경사가 심하죠? 네. 위험하니까 예. 천천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경사 심한데요? 네, 저희는 일본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평지로 이동해서. 아, 여기는. 네, 이쪽에 길이 있는데요. 일본 옆쪽으로요. 아, 일본 안 들리고 바로 하는 길이 있네요. 어,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봉을 건너서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봉들이. 3봉 가는 길. 그리고 2봉 가는 길. 저는 바로 이봉으로 갑니다. 이렇게 줄 타고 올라가는 곳도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그냥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저는 좀 더 편한 길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봉 정상에 곧 도착하는데요. 다 왔습니다. 네, 이봉 정상에 바로 도착하면요. 팔봉산에 산신각이라고 합니다. 네, 팔봉산에 산신령을 모시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산신각 바로 옆으로 오면요. 이렇게 이런 알림이 있고 산부인당의 유래라고 또 설명이 있네요.
아니고 어? 이게 뭐죠?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오. 야. 야, 전망대. 예. 이게 보이시는 게 삼봉.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곳이 삼봉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강 보이세요. 이야. 방이 아주 큽니다. 야, 여기 굉장히 멋있어요, 전망이. 아, 이쪽 편에는. 오. 이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삼봉이 가려져 가지고 이제 사봉은 안 보이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아래는 뭐가 있나? 우와, 꽤 높네요. 저게 정상석인가요? 네. 이봉 정상석에 어떤 벌레가 있네요. 이거 뭔가요? 벌인가요? 아닌가? 뭔 벌레지? 네, 이곳은 삼봉이당. 삼봉이당 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늘 운이 좋았던 거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신선당과 삼봉이당을 폐쇄를 시켜놓는데, 오늘은 관련자분께서 재를 올리시는 건지 해서 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이 좋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봉이당. 지금 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봉에서는 좀 조용히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운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죠. 그, 또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 삼부인당에 뭐 어떤 소원을 빌면 네.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소원 미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무병장수요? 예. 못할 것 같은데요? 왜요? 예? 그냥 그런 악담으로 하세요, 무슨.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삼봉강입니다. 지금 이봉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봉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삼봉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네. 굉장히 가까워요. 이 계단 올라가면 끝인 것 같은데요? 네, 금방 오네요. 이런 계단인데 여기도 전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삼봉 계단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게요. 좀 편한 것 같아요. 길이 되게 멋있어요. 네? 길이 되게 멋있어요. 네. 정상까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오, 뜨거! 홍천강이 물고. 삼봉! 아! 오! 아! 오. 오. 4봉, 5봉, 6봉, 7봉은 길어지나봐요. 아, 보이나요, 여기서 네, 이제? 네, 슬쩍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것이 앞에, 네, 이게 4봉입니다. 4봉이고, 그 뒤에 약간 봉우리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5봉, 6봉, 7봉, 8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봉우리는 좀 더 낮은 봉이기 때문에 금방 갈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깝네요. 근데 눈으로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사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에서 보는 삼부인당 잘 보이네요. 아, 이거 밑으로까지 네. 내려갈 줄 알았어요. 오, 다행이에요. 중간에 이어져 있네요. 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게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다리를 바로 건너가면은 사봉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 왼쪽편으로 가면은 해산굴로 가는 길이에요. 저희는 해산굴을 돌렸다가 사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해산굴 앞에 도착했고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굴을 빠져나가면은 무병장수한대요. 제가 아까 손으로 무병장수한다는 손을 빌었잖아요. 네. 전 이걸 진짜 모르고 한 건데 무병장수하라 운명인가 봅니다. 아,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거기는 올라가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가지 마요. 절로 가요, 절로 가. 해산굴로 지나가는 길인데. 아, 저 위가 해산굴인가? 어. 아, 미안. 나는 여기가 해산굴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해산굴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해산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해산굴로 지나가게 되면은 네. 사봉을 안 올라가고 그냥 바로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산굴을 통과해서 가느냐, 사봉 정상으로 가느냐. 굴을 통과합시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일단 가보죠. 저희도 안 가봐서. 네. 뭐 다시 돌아오면 되죠. 네. 잠시만요. 뭐 가려면 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아,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저희는 그냥 사봉으로 정상으로 해서 가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좀 위험해 보여요, 근데. 알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초보잖아요. 예, 예. 초보는 초보답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이 길로 올라왔습니다. 대신은 무섭다면서 뛰어가네요. 저는 솔직히 뛰어가는 게 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유리로 됐다라면 더 아찔했겠죠? 왜? 난 뒤에 뭐가 온 줄 알았네. 무서우라고 했는데 겁이 없네요. 아니 난 뒤에 뭐가 왔는 줄 알았어요. 산짐승이라든지 그런 거. 조심하세요. 네. 여기는 해산굴 출구인데요. 아까 제가 갔던 곳에서 반대편 도로 지금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여러 번 지나갈수록 예. 무병장수한다. 아까 제가 사실 지나가서 뭐 무병장수한다 했잖아요. 네. 무병장수를 할 수 없는 운명인가 봅니다. DC몬은 여기 못 나가요. 못 올라요 여기. 상당히 좁은데 여기는 진짜 좀 얄쌍하신 분들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날씬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통과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많이 위험해서. 예, 위험해 보여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하지 마세요. 날씬하셔도. 예, 그리고 여기 팔봉산 사봉 정상입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오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봉으로 출발. 오육봉 가는 길? 와, 계단이다. 이런 게 없었더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산이에요, 여기. 그렇죠. 네. 사실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예. 뭐 이게 고지는 뭐 300고지밖에 안 되지만. 네. 거의 바위산이어가지고. 예. 위험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저희가 온 길도 위험한 길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입구에서 그 팔봉이 되게 위험하다고 써 있잖아요. 네. 아 그럼 팔봉은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 한번 슬쩍 보고 우리 그냥 거꾸로 내려오면 되겠죠? 네. 한번 구경이나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사봉에서 내려온 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바위들은 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미끌미끌거려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네. 발 디딜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내려놓으시고 네, 이런 손잡이를 꼭 잡고 조심히 내려오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위를 봤을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넘어질 뻔했어요. 무서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봉으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라가겠군요. 짧아 보여요. 네, 저희는 이제 오봉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재밌게 났네요. 이거 누가 방에다가 매직으로 써놓은 거예요? 오봉이라고? 이게 네. 잘 안 보면은 그 정성숙이 안 보일 수 있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고 지나갈까봐 내려가면서 보라고 네.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 보시면 저기 오봉 정상석이 있네요. 예. 아, 조그만 해가지고 봉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게 설치된 봉입니다. 전망은? 예, 홍천강 줄기가 이렇게 보이면서 아 이런 느낌이다. 홍천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럼요? 홍천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마지막 팔봉은 홍천강 코앞에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용문산.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지금 강조하시네요. 그렇죠. 아는 거 하나 나왔으니까 아는 척. 네. 여섯 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섯 봉? 여섯 봉? 아, 이 산은 근데 생각하니까 바위산이어가지고 스틱이 더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틱을 접고 가방에 넣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네. 더 안전해 보입니다. 네. 이게 들고 다니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틱 잃어버릴 것 같아서 위험해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많이 위험하죠? 하나밖에 없는 스틱 네.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네, 많이 소중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나 봐요. 안타깝네요. 여기서 일자로 가면 참 편할 텐데.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지시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내리막길을 무서워합니다. 네. 이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이제 여섯봉으로 가는 길 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갑니다. 보시는 것은 네, 팔봉산 여섯봉. 신기하게 정상석이 바위에 박아놨어요. 위에 약간 그러게요. 깨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게 깬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보니까 네. 시멘트를 발라서 네. 그 사이에 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일곱봉으로 칠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서. 저희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갑시다! 네. 여섯 봉에서 이제 또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으로 보이는 것이 7봉 같아요.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완전히 아래로 내려왔다가 7봉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봉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앞에 돌파, 와. 하네요. 7봉 가는 길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왔더니 이런 모습인데 정상석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저 옆에 보이는 네, 저 봉이 7봉 같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이 길로 해서 내려왔고요. 이 길로 해서 올라갑니다. 네, 역시나 올라오니까 여기가 칠봉입니다. 너무 더워요. 햇볕 때문에 너무 뜨거워요.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도? 이야,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네, 홍천강이 네, 눈앞에 이제 가까워졌어요. 지금 홍천강에 다이빙하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뜨거워. 8봉을 빙그르 두르고 이렇게 홍천강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네, 7봉에서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길이 좀 재밌게 됐어요. 네, 저런 식으로 이동하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네요.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재밌습니다만 무슨 놀이기구 같이 생겼어요. 7봉에서 이런 재미난 길을 타고 내려오면은 네, 또 이런 다리 같습니다. 아래 보면
와, 아찔하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8봉일 것 같습니다. 7봉과 8봉 사이에 하산로입니다. 저희가 최종 하산할 하산로고요. 저희는 이 앞에 8봉을 올라갔다가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와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고판이 있는데요. 제 8봉은 가장 험하고 안전사주가 자주 일어나는 코스라고 합니다. 체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예, 8봉은 예, 패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산하시죠. 어,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 8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고고싱. 어때요? 가자, 8봉! 어때요? 네, 카메라 없으니까 편하네요. 혹시 오늘 가방에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아주 가벼운 산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네.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죠? 그쵸, 조심하지 않으면 안 이용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는 계속 팔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팔봉산의 마지막 봉이 되는 팔봉 정상을 찍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네, 팔봉에서 가장 예. 눈에 띄는 것은 네, 예. 홍천강. 예. 아. 홍천강이 이렇게 좌측에서 이제 우측으로 쭉 예. 둘러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예. 예. 참 멋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치는 지금까지 봤던 건 쭉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 네. 다음 산이 어딘가요? 아, 예정 코스 아마 그 양평의 영문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뭉켜요 갑자기? 네? 왜 뭉켜요? 저희 다음 산은 네. 용문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용문산에서 네.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리고 뭐야? 뭐야? 용문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